잘 잡고 가, 잘 잡고. 야, 다리가 야, 너무 찡겨. 빨리 가네. 어, 진짜 묵직하다. 아니, 너무 처진 거 아니야, 둘이?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저거 쇠줄이거든. 말 하나 들고 있었어야지. 아, CG로 좀 넣어주세요. 어,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지? 응.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 동생이고 무대로 올려도 되죠? 네! 놀래요, 놀래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 이 친구. 몸에 의지해서 맡기는 건데 장비 다 있고. 어 근데 처음에 딱 거기서 뛰어내리는 때 조금 그래. 그치? 아, 두 분이 좀 당황하신 것 같으신데? 아 내가 봤을 때 가기 싫은 모습이야 저거는. 고고고. 그래도 야 그 패러글라이딩. 갑작스럽네 오늘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험하시는 세 분이 이렇게 세 분이세요? 네, 세 명. 네, 체험하시는 세 분은 옆에 태블릿 PC로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그래요, 저거부터가 싫어. 동의서부터가 이미 어 벌써 떨려. 몸무게 거짓말 해야 되나? 왜? 증량하고 싶은데. 몸무게 한 번만 해볼게요. 바지 입듯이 다리 이쪽으로 넘겨서 큰 구멍이랑 쬐끄만 구멍 다 통과해 주세요. 아, 벌써부터 심장 떨려. 체중은 어떻게 되지? 저기 나왔을 때는 90. 왜 저기 나왔을 때를 왜 강조해? 뭐였어? 원래 89야. 온무게가 5kg.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 66kg인데. 헤매 착용 도와드릴게요. 아 이거 타는 거야? 아 올라가는구나. 그래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다이나믹 에코 체인버. 안전벨트까지. 쩌릿한 공중 질주가 시작된다. 아 근데 길은 예쁘다. 와, 아 여기 너무 좋더라. 아 예쁘다 예쁘다. 와 이러면 진짜 조용하구나. 꽤 높다. 생각보다 더 높은데? 우와. 여기 노란색 선 안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세요. 아 높네. 체험 자세는 까만 줄 잡고 팔쪽 펴고 다리 높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저기 도착지 보시면 초록색깔 매트 보일까요? 저기 가서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도착할 때는 더 신경 써서 다리 높게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가 초급인 거죠? 네. 그럼 혹시 내려가면서 중급, 상급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싫어. 끝까지 걸어오신 다음에 다리만 높게 들고 출발해 주시면 되세요. 와! 완전 꿀잼. 와! 선생님이 바로 내려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딴 분 있잖아. 아, 한 명. 또 뒤에 계신 분도 계셔. 어. 아. 가자! 어, 제일 무거운 분부터 하네요. 제로백 1.5초! 여기 잡으면 무서워. 아. 하하이. 잠깐만, 아, 너무 찡겨. 아. 그래, 그래, 그래. 잘 잡고 가, 잘 잡고. 야, 다리가 야, 너무 찡겨. 빨리 가네. 어, 진짜 묵직하다. 아니, 너무 처진 거 아니야, 둘이?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저거 쇠줄이거든. 나 쇠줄이 이렇게 처진 거 처음 봤어. 저거 잘하면은 그 엉덩이에 그 나무가 닿는다고. 봤어. 야, 다리가 야, 너무 찡겨. 오, 돌파. 돌파. 우와, 오, 겁은 없으시네. 어, 이제 좀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다리 뒤로 네. 사다리 두 번째 끝까지 올라가는데. 아. 너무 귀여워. 정만 한번 봐주시고요. 아, 이거 잠깐 너무 원숭이 뜰 것 같은데. 바로 갑니다. 바로 느려라. 나뭇잎이다, 나뭇잎.
김철처럼 내려가네. 아 재밌겠다. 와. 아니 타고 내려올 때 살짝 굳어 있다가 다 오니까 그때 다리 울리는데? 아예 언저기는 안 부딪힐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아직 괜찮지. 어. 여기는 아직 괜찮아. 우와! 괜찮지 아직? 오, 오 시원해. 아니 뭐 뽕 정도는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난이도잖아. 오 자신감 있네. 저희 다음 코스로 이동할게요. 이번 코스 길이는 290m, 난이도는 중급이고 아, 중급. 이번 코스가 가장 빠른 코스예요. 복면 받으시고요. 침투! 자, 낙엽 두 번째요. 어? 침투라고 하기엔 너무 천천히가. 어, 좋아, 좋아. 어, 여유 있어. 아, 재밌겠다. 바나나 들고 있었어야지. 아, CG로 좀 넣어주세요. 와, 근데 멋있긴 하다. 원숭이다, 아, 재밌겠다. 원숭이다. 야, 너 올 때만 포즈 잡냐? 어? 다 와서 포즈 잡냐?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지? 자, 이제 메인 경기 가죠, 메인 경기. 자, 미사일 갑시다. 진짜 빨리 올 거예요. 예? 진짜 빨리 올 거예요. 아, 무게 때문에? 네. 아,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시네. 세자님 앉아서 다리 펴고 손 펴고 자세 잡아서 출발할게요. 속도 빨라요. 자세 잡아서 출발할게요. 속도 빨라요. 아, 직원들끼리 하는 내용이죠? 직원들끼리요. 긴장하세요. 빨라요. 봐봐. 소리가 뭐? 어머! 소리가 뭐? 어머! 뭔 소리야? 이렇게 치면 소리가 엄청나요. 상심 중이다. 아, 소리가 달라요. 와, 이거 거의 F1 소리야. 아유, 긴장한다. 너무 빠른데, 됐죠? 와, 장난 아니야. 몸무게 차이만 30kg는 아니까. 봐봐, 이거 진짜. 직원들 경계하는 거 봐. 너무 빨라 마지막에 당황. 너무 빨라 마지막에 약간 너무 났어. 형이 느낀 속도는 우리랑 다르대요. 좋아 좋아. 어 부위를 만드시네. 솥밥 세 그릇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아까 패시는 게 너무 예쁘던데? 형 그거 볼 시간이 있었어요, 형은? 잠깐 봤어, 사진처럼. 야, 근데 약간 출출하지 않냐? 어, 출출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출출한 거 역시 좀 이해가 안 가. 왜? 밥을 세 공기나 먹었는데. 원래 잘 지은 밥이 소화가 금방 돼. 쌀도 좋고 금방 꺼져. 약간 입만 살아있는 느낌이 있네. 오다 보니까 여기 오일장이 있더라고. 아~ 오다 그걸 봤어요? 언제 봤어 그걸? 오는 길에. 짚라인에서 오일장을 내가 봤거든. 저렇게 내려오면서 오일장을 다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돼지가 시장을 그냥 지나치긴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가볼까요? 오케이. 가자. 어딘지는 알죠? 어, 여기 앞에다가 짚라인 위에서 봤어. 이 시장의 냄새가 나, 시장의 냄새. 와, 떡이랑 만두랑? 여기가 떡이랑 만두가 유명한 거 보네? 들어가면 아닌가? 아~ 시장 통닭. 아, 여기 치킨이랑 순대골목 같이. 오, 나 이 안에서 있는 거 먹었어. 순대골목이 있네. 여기 이쪽이 이제 순대골목이네, 이쪽. 아~ 여기 순대 유명해. 아, 여기가 좋다. 그래. 순대, 이걸 먹이야. 여기 이 골목은 맞아. 여기다. 아, 맛있겠다. 아. 완전 맛있겠다. 아, 그냥 아 순댓국 너무 맛있다. 우리 사회에서 최자 별명 뭔지 알아? 뭐? 제네랄 초이. 왜?
사령관. 막장군. 사령관으로. 제네럴 초이야. 최 장군님 약간 이런 느낌인가? 사령관, 사령관. 그래 이런 고무대야에 깍두기 부분에 들어갔다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우리 제네럴 초이 감이 좀 오나? 지금 보고 있어. 면밀하게 지금. 그렇지. 안 보고 있는 손을 이렇게 약간 족발 모양처럼 바꾸면서 이렇게 안 보고 있는 좋은 향을 맡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변하나 봐요 이렇게 아 여기 지금 냄새 난다 지금. 일단 들어가 이 집 냄새 난다지 아 색깔 보소 여기 들어가 여기가 맞아 지금 여기 들어가 볼까 이때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후보군이 있거든? 어. 근데 여기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아, 아는 집은 아니에요? 아, 즉흥으로. 아~ 느낌으로 들어간다. 이 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봐봐. 저쪽에서 봤을 때 생각 없어 보이는데 들어오 있잖아. 아, 예. 계단이 아, 있어? 너도 못 봤잖아. 어. 아, 형도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어? 내가 그 얘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좌식으로 앉을 경우에는 맛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밥이랑 빼다가 밥을 좀 먹을까? 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전 돼지게이터 말 믿을래. 그래 일단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의사소통이야. 어머니랑 말씀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아 오케이. 아, 그렇지. 또 들어간다. 와, 모든 아, 우리 집 다 맛있어요 하는 집은 사실 진짜 다 시켜도 되는데 제일 자신 있는 거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아 진짜 많이 배운다. 안녕하세요. 여기 뭐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메인으로 그냥 사람들 제일 많이 먹는 게 어떤 거예요? 호성순대. 토종순대 아, 지금 순대 만드시는구나. 여기 그러면 저희 어차피 그 토종순대는 중짜 하나 다 소주 한 잔. 그렇지. 그다음에 좀 식사도 좀 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술국을 아, 술국을 괜찮게 잘 시켰다. 모셨다. 오예 순대 봐. 됐어. 재료가 진짜 신선. 저 깍두기죠 미친 깍두기. 저 미친 깍두기죠 그죠. 순대 이거 직접 다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직접 만드는 거 와. 이게 재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와, 막창 순대. 막창 순대. 와. 막창 순대? 막창 순대. 이건 안 찍어 사진 하나 저 밑에 있는 거 있어,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있지. 아, 입에 뭐가?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사진을 계속 찍는 이유가 이게 자료거든. 아, 그래, 요즘에 위치도 나오잖아, 찍으면. 맞아. 나오지. 그지.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일기 같은 거야. 아, 기록하시는구나. 요 사진을 보면 그 맛이 딱 기억이 나잖아. 그래서 그 주변을 갔을 때 아, 이 동네 뭐 먹지 할 때 탁 이게 계산이 되게 빠르더라고. 그거 아무도 안 보여준다면서요. 나한테도 그러니까, 공유 안 해. 이렇게는 보여주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우와! 이걸 공유를 안 해. 이거 그냥 공유하는 거잖아. 김정호예요? 거의 대동료처럼 있네 거의. 이거 형 다 가본대예요? 거의 다 가본대지. 가본데 플러스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때 속해. 그거는 진짜 보물이네요. 보물이지. 여기 또 돼지 특파원들이 있거든. 돼지 특파원은 뭐야? 특파원들 얘기 연결해가지고. 아, 가봐라. 어, 그지. 아. 돼지하고 소문 나면 돼지들끼리 모이니까 그냥 뭔가 네트워크가 생겨. 네트워크. 이게 되게 좋아. 네트워크. 모든 말을 돼를 붙이더라고. 무처럼. 우리 돼지들은 이제 네이밍을 좋아해요. 아, 돼지 카르텔이 좀 있지. 아, 오케이. 완전 있지. 그냥 먹자. 우선 야 막창 순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뭐 찍어 먹어? 먼저 소금 한번 찍어서 먹고. 아, 진짜 정말 맛있겠다. 그냥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하나하나 먹는 방법 다 알려주신다. 인간 자체 충분히 좋아. 제네럴 초이. 인간 자체 충분히 좋아.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 안 찍어 먹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잘했네. 아 저거 진짜 아니 사오가 좋은다. 형이 말한 좀 시골 맛이 좀 나. 깍두기 너무 좋고 배추김치 특이하네. 그지 맛이 특이해. 형은 하나를 그냥 안 먹네. 아니 근데 김치도 재밌어 맛이. 김치가 중요해. 아 너무 맛있다. 경상도에서. 아 와 나 소주 한 세 병 때릴 수 있다. 오늘은 순댓국이다. 벌써 뭐 먹고 와서 배는 좀 부른데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안주를 시키는 게 술국이야. 그러니까 밥은 안 나오고 안에 건더기가 풍부해가지고 안주로 먹게 되게 좋지. 진짜 술 한잔 소주 안주지. 들깨가루 막 되게 제대로 퍼져 있는 그런 느낌. 말하지 말아요. 말은 해야겠고 먹긴 해야겠고. 먹으면서 말해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먹어지. 개코 형은 저게 익숙하더라고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들깨 향이 너무 강하면 다른 맛을 다 죽이잖아. 나도 들깨 싫어하고. 들깨 향이 정말 너무너무 강하거든. 엄청 고소하다. 훌륭해. 형이 좋아하는 거. 아, 맛있다. 근데 순대가 물건이다. 맛있네. 순대 너무 맛있다. 왜 단지 형? 이건 많이 먹어놔야 돼. 아, 맛있겠다. 와, 오늘 진귀한 먹거리 많이 먹네. 전에 살 좀 쪘을 것 같은데. 전에 좀 쪘을 거예요, 아마. 군것 중에 제일 많이 먹은 거. 배부르다, 이제. 다 먹었다. 혼나, 이렇게 많이 남겨. 야, 너무 잘 살았다. 씹는 느낌이 좀 재밌지. 식감으로만 가는 거. 아예 대꾸를 안 하시네, 지금 씨는. 라디오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의 품이라고 말하거든. 대답을 해야 집에 간다. 고기들 여러 가지 잘 삶은 집이 국도 맛있는 이유가 국물 이거 오래 삶아가지고 국물이 되게 잘 녹더라고요. 아. 내가 먹어야 될 양보다 너무 좋지. 많이 먹었잖아. 졸리더라고. 영혼이 나갔네. 아니, 아, 형 앞에서 눈 감으면 형이 실망할까 봐. 잔다해. 야, 너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이제 먹사야, 먹사. 네. 공연 보러 갈 수 있겠어? 집에 바로 자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다들 공연 봐야 돼. 아, 공연 보러 갔구나. 오랜만에 소화시키자, 이거. 오케이. 이날 저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근데 저 순대 너무 맛있어. 순대 괜찮지? 전혀 긴장하는 감이 없네요. 오, 이렇게 가까이서? 오, 못 푸는데? 아니, 무대 의상이야, 저거? 네. 이날도 형들이 마지막 엔딩입니다. 야, 진짜 진짜 쏘다. 그냥 그대로 올라가. 와. 아, 노래 너무 좋지. 아. 좋아한다. 근데 요즘 친구들 이 노래 안 하나? 아, MC 세대는 엄청 많죠. Alright, let's go. It's so. Yeah, 나 해들이 그저 나 H1. 너무 좋아. 빅박스. 세상에는 학교에 힙합과 나를 꿈이라는 봄을 찾아 유랑하는 해적. 다 외우고 있지. 아, 설레이네.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어떤 한 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아,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생이고 무대로 올려도 되죠? 사실 노래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오케이, 렛츠 고! 와, 난리 나겠다, 난리 나겠다, 진짜. 왜냐면 이거는 예상이 없던 그거잖아. 소름 끼게 돋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놀라고. 슈퍼스타. 저랑 그냥 있을 때는 항상 그냥 많이 느껴요. 음악 할 때는 정말 최고의 형들이. 음악이 없을 때는 그냥 동네 약간 바보 같은. 진짜 찐 우정이다. 그 데뷔되는 두 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공연을 보면서는 그냥 그래 저렇게 했으면 먹어도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아, 그럼 힘이 안 나. 일 열심히 하면 먹으면 돼. 적게 먹은 거야, 최자 형. 우리가 적게 먹었네. 네, 오늘 살 빠졌겠다. 자, 코코를 위해 소리 질러!